바로 미역인데요. 우리가 흔히 먹는 미역이 그렇게 두뇌에 좋은지 모르셨죠? 미역에는 또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서 두뇌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미역이 산모한테만 좋은 게 아니었네요. 미역의 칼슘은 세포와 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도와서 집중력을 강화시켜줍니다. 다른 식품과 칼슘 대결을 했을 때 미역과 우유와의 칼슘 대결에서 13대 1, 시금치와는 25대 1, 쌀과는 200대 1. 와우! 미역 칼슘의 압승이네요. 게다가 미역은 몸속에 해로운 성분을 배출해주는 알긴산이 풍부한데요. 그 중에서도 이 미역귀를 주목해볼까요? 미역의 씨를 뿌리는 생식기 역할의 미역귀는 예전에는 안 먹고 버리는 부위였는데요. 최근에는 미역귀에 있는 후코이단 성분이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제는 없어서 못 먹는 부위가 됐죠. 미역의 효능 정말 놀랍죠. 이렇게 스마트한 미역을 추천해준 주인공 허참 씨는 대체 미역을 어떻게 먹는지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. 그런데 이런 시골에 허참 씨가 계실까요? 혹시 허참 씨 못 보셨어요? 안녕하세요. 예. 좋아요. 아, 허참 선생님 맞으세요? 농부가 된 MC 허참 씨의 모습 처음 보시죠. 농사 지으면서 한 해 안에 제철 음식을 우리가 먹는 거지. 얼마나 돼요? 고추 한 150피기, 가지, 티커리, 상추, 쑥갓. 자식 자랑하듯 직접 농사 지은 식물들을 일일이 소개하는데요. 도라지 해서 약 한 25종. 도시에서는 스마트한 명 MC지만 이렇게 자연에서 머리를 식히는 충전의 시간이 허참 씨에겐 두뇌 회전의 원동력이라고 하는데요. 내 새끼들은 똑같아. 그냥 벌레 좀 잡아주고 저기 보면 청경채인데 네. 벌레가 많이 먹어. 그럼 이제 그 손으로 다 힐링을 위한 시간이라고 하지만 부지런히 손을 올리는 것 역시 두뇌에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. 이거 몸이 좋잖아. 이걸 해가지고 그냥 고기도 필요 없어. 그냥 이 저 고추장 팍 넣어가지고 밥에다 턱 얹어가지고 그냥 먹으면 됩니다. 갑시다. 드디어 허참 씨의 밥상을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. 텃밭에서 딴 신선한 채소들로 맛난 점심상을 차립니다. 화려하진 않아도 푸릇푸릇 신선한 맛이 느껴지는 자연에서의 밥상. 그 중에서도 허참 씨의 숟가락이 끊임없이 향하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미역 반찬입니다. 쉴 새 없이 미역냉국을 흡입하는 허참 씨. 아니, 그렇게 만나세요? 이건 떨어지면 안 돼. 밥상에서. 해조류의 난 신이야, 신. 응? 밥상의 신에서 추천한다면 해조류의 신은 미역이요. 그 다음이 좌우가 김과 가시다. 그것이 우리한테 에너지,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나아가서는 이제 그 일할 의욕을 또 생기게 되죠.